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이렇게 한국과 중국과의 이 관계는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보다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얼마 전에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재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7월 8일 전에는 북핵 제재 국면이었어요. 7월 8일 이후에는 국제사회가 사드 국면으로 넘어갔어요. 자, 북핵 제재 국면에서는 쉽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5대 1 국면이었어요.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섯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 여섯 나라 중에서 다섯 나라가 북핵에 반대해요. 북한만 빼놓고. 사드 국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3대 3이 됐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미일 동맹의 천병으로 맨 앞장섰단 말이에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유사동맹이 된 거란 말이죠.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일본이잖아요. 왜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하겠습니까? 자,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이 형성되면 이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커지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헌법도 고쳐서 군대도 보유하고 전쟁할 권한도 갖게 되고 이제 군사대국으로 자라게 되는 발판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한미일 모여서 하와이에서 6월 달에 미사일 방어 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생각하기에 또 실제 미일 동맹이 상위 동맹이에요. 미국에게도 일본에게도. 한미 동맹은 그 하위 동맹이에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한국의 강요들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드를 배치해도 한미일, 북중러 이 3대3 대결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그렇게 보는 건 낡은 사고입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을 보면서 저걸 말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정직합니다. 이 정부는 저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정말 말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결국 2500년 전에 공자가 말씀한 족병, 족식, 족신, 군대와 식량과 신뢰 가운데 정말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신뢰라고 했잖아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부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저는 진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앙.